고맙습니다. 가야 됩니다. 잘했습니다. 잘했다. 멋졌습니다. 멋졌다. 네, 오늘은 제가 항상 꿈꿔왔던 시내 21 표지를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 룩만 봐도 보이지 않나요? 저의 어떤 과한 결정, 옷도 과함, 얼굴도 과함, 머리도 과함, 과한 주. 아까 저 서울 살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조금만 붙겠습니다. 너무 많이 한 살로 얘기하는 거 잡아 보이셔도 돼요. 아 이런 거 괜찮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잠시만.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화면. 지금 오른손이 어깨 옆에 잡자. 그래?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자, 제가 사진을 누가 같이 찍은 게 처음이어가지고 매우 어색하네요. 부끄러워. 요즘에 이사를 해가지고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집 청소하고 그저께 한강 걷다 울었음. 마음이 몽글몽글해서 티 같은데 막 내가 2층 침대에서 자다가 너무 좋아. 같이 사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집들이 하러 오세요, 모두들. 집들이 올 사람 대신 올 때 가전제품 하나씩 사와야 돼. 휴지 안 돼, 휴지 안 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놀아볼까? 이런 나팔바지 진짜 오랜만입니다. 시드. 쭉 하나죠. 다시 위까지 가야 돼 이거. 완전 가만히 자 레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카메라. 아홉, 열, 컷, 넷. 이렇게 할게. 끝났습니다. 생일 나. 네, 안녕하세요. 주 기자입니다. 네, 현재 저는 용산 CGV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만분의 1초라는 영화의 시사회장에 왔는데 매우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는 포스터가 보이네요.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실 예정인데 무척 긴장이 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어땠어? 오빠 어떻게 봤어? 나? 내 거지만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어. 아, 나는 좋더라고, 영화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분의 1초에서 최후 역할을 연기한 주종혁입니다. 검도에서 어떤 기압이나 이런 타격들이 되게 정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역동적이고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검도를 계속해서 한 번쯤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근데 그때 이제 본 게 저는 이 옆 얼굴 이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턱과 이쪽 근육으로 연기가 가능한 친구구나. 화면 속의 눈이나 손떨림이나 숨소리 하나까지 정말
거기에서 재호의 내적인 마음들이 표현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집중하면서 연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좌측은 가리지 마시고 우측으로 하트 한번. 우리 아이돌처럼 잘생기셨으니까. 원하시는 포즈 같은 거 있으실까요? 기자님들? 없으신가요? 네. 다정하게 갈게요. 다정하게요? 다정하게. 다정하게. 세상 다정하게. 안녕하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조금 더 여유로운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했다. 잘했다? 응, 잘했다. 잘했다. 잘했습니다. 잘했다. 멋졌습니다. 멋졌다. 이게 정말 다 기대하고 있어. 맞아. 야, 이게 엄청 떨리는 일이구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아까 얼굴 기장대 한정 왔는데. 와, 막 신난 나던데? 에이, 그래도. 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아. 정말 자본주의 미소가. 너도. 안녕하세요. 저는 재호 역할을 연기한 주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선한 소재기도 하고 저희 모두 열심히 검도를 배워서 찍었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고 꼭 코멘트 한 마디씩 저한테 문자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연락처 모르시는 분들은 DM으로라도 또 한 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즐겨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저희가 배리어 프리 영화제 홍보 회사로 활동하게 되어서 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하트 해주세요. 네, 이제 찍고 있어요. 여기는 들어가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이렇게 했어? 네, 이렇게 했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너무 좋았어요. 영화 그 찍기 전에 찍었던 거래요? 맞아요. 우영우 전에. 감사합니다. 포스터부터 엄청 멋있었는데. 아, 형 왜 이렇게 멋있어? 진짜 생각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냥 너무 아니지. 몰랐어요. 형 이따 봐, 이래서. 이따 봐. 알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형 알고 있었어요? 어, 저 모르겠어요. 아.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통역 서비스가 무대 좌측에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4 배리어프리 영화 홍보대사 주종혁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부터 배리어프리 영화 홍보대사가 된 배우 주종혁입니다. 뭔가의 홍보대사를 한 게 생애 처음인데요. 그냥 연기가 재밌어서 시작한 일이 그냥 저만을 위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홍보대사가 되면서 더 이 일을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제 영화도 그렇고 더 많은 좋은 영화들이 어떠한 소통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멋지네. 감사합니다. 아, 막아도 막 손에 땀 난다고 막. 아니, 손에 여기 홍건한 거예요. 그래서 나까지 땀이 나는 거야 막. 계속. 아, 왜 이렇게 땀? 저 앞에서 이거 계속 땀 계속. 둘이서. 박수. 박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제가 아까 왔을 때랑은 지금 많은 생각들이 바뀌었고요. 더 많은 책임감도 들고 배리어프리 영화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진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배리어프리 영화제 계속 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또 어떤 인사보다 가장 떨리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희 대표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만분의 1초 홍보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너무 짧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도 아무쪼록 저희 영화 11월 15일 날 개봉하니까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욕심인데요. 이제 주종혁 한 만분의 1초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